삼교류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89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2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을축월 경진일이 되겠고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를 분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월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월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월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운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운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운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쪽이라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합니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때 관우를 잡고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는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의의 예이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질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 뭐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력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량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 하면 생각하는 그 쇠,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금 은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 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대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로 가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있죠.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도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뭐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삽 같은 걸로 하긴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안 쓰지,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여세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갑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선명을 할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갑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갑목을 추용한다. 갑목이 경금을 추용할 때는 정화를 추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갑목을 쓸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갑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은 정화 갑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갑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 곁들여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해주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 예,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곳,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축월의 사주를 볼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임에 반해서 축월은,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토,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이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이럴 수와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저월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우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에 경금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철 같은
같다 또는 무쇠 같다.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개념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공해서 반지, 보석, 귀금속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땅에서 캐낸 원철과 같기 때문에 가공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때 이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 정화가 있어야지만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금이 정화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갑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금이 나타난 원령 축월이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월, 자월, 축월, 해자축, 북방이라고 해서 엄동설한 겨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자축,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입니다.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해자월의 수가 왕한 것이고, 축월은 수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쇠지가 되죠. 그래서 축월부터 수는 이제 점차 약해지는데, 실질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이 축월을 왕합니다. 토는 진술충미월이라고 해서 사계월에 이렇게 세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의 경금이 태어났다 또는 자월의 경금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식상이라고 하는 수가 많아서 금생수에서 경금의 기운을 많이 뺏어가서 해자월에 태어난 경금은 신약하다라고 보지만은, 축월은 전 토죠.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그런 구조가 있고, 축중신금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축에 뭘할 수도 있다? 통근도 할 수가 있겠다. 어떤 분들이 오행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축월은 금의 묘지가 됩니다. 포태 양생 6대관왕 세병 사묘 해서 축은 인에서 포를 시작해서 축월에 가게 되면 묘지가 돼서 일간 경금이 땅속에 묻히게 되는 것이니 경금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월 자월에 태어난 경금보다 축월의 경금은 오히려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원령에 통근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어떻게 경금을 약하게 봅니까? 물론 신월이라든가 유월의 경금보다는 약하겠지만은, 축월의 경금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등령이라고 하죠. 등령했는데 왜 약하다는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축월의 경금은 그래도 약 하진 않다, 불약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다, 어느 정도는 그냥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축월은 뭐다?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한 조우가 필요하다라는 시절이라 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은 땅이 얼어있죠. 땅만 언 것이 아니라 금도 차갑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해월, 자월, 축월은 공통적으로 화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금도 얼고 땅도 얼어서 용도 자체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병화를 얻게 되면은 땅을 녹여서 토가 금을 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이 토가 돼서 토생금 할수 있지만, 땅은 얼면 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고요. 물도 수생목하지만 물이 얼게 되면 뭐다? 목을 생할 수 없겠다. 오히려 물이 얼면 얼음이 돼서 목을 갖다가 죽게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 또한 금을 생하기 위해서는 얼지 않고 해동이 되어야지만 이 금을 생할 수 있죠. 고기도 어떻게 됩니까? 냉동실에 딱 넣어가지고 땡땡땡 얼면은 그거 그대로 먹지 못하죠. 해동시켜서 녹여 눈 상태에서 구워 먹든지 끓여 먹든지 하는 겁니다. 토라고 하는 것도 만물은 다 그렇습니다. 얼게 되면 용도 쓰임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병화를 얻어서 금을 따뜻하게 하고 그다음에 토를 녹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경금의 용도입니다. 병화는 따뜻하게 조후하는 역할로 쓰는 것이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역할로 쓰는 것이니 양화인 병화, 음화인 정화의 용도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살혼잡 그거는 물론 관살혼잡이 됩니다만은 관살혼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관살혼잡을 오히려 희한다라고 해서 관살혼잡을 오히려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단 중요한 것은
추궐의 경금은 원령을 얻었지만은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경우는 추궐의 설기가 되고 약합니다. 반드시 간목으로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지 정화가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겠고요. 또 목생화해서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따뜻하게 조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궐의 경금 정리하면 병화로서 조우하고 경금으로서 단련한다. 자, 병정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관사를 혼잡이지만 오히려 관사 혼잡됨을 꺼지지 않고 오히려 조화한다. 그다음에 병정화 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정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추궐의 경금 사주를 배합하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경금 일간이 되겠고요.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일간과 월령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것 또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 양금이죠. 자, 음금은 뭐죠? 음금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 음이 되는 것이고, 경금은 양금이 됩니다. 월지에 있는 토, 축토는 이거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죠. 음토가 됩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있습니다. 천간에 무 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진토와 술토가 양토가 됩니다. 반대로 음토는 천간에 기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축토와 미토가 음토가 된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경금 축월에 태어났을 때 양금이 음토를 받다라고 하는 것,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 즉 월지에 있는 축 토가 경금을 이렇게 생하게 되는 거죠. 나를, 일간이 주가 되는 거니까, 나를, 뭐가, 월지에 있는 토가 나를 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생아자라고 하고요.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것은 육치는 뭐가 있습니까? 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인성은 나를 생하는 거고, 내가 생하는 것은 뭡니까? 식상이 내가 생하는 것이고,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 되는 것이고, 나와 같은 것은 뭐다? 비견, 겁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축토가 나를 생하니까 생하자 인성이라고 하고요. 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는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인이라고 하죠. 오늘 근데 음토가 양금을 만났기 때문에 정인이 되는 것이고 정인 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축월이라고 하는 그것은 계절은 겨울이면서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경금 자체가 축에 이렇게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통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만 왕한 것이 아니라 일간 자체도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도 약하지 않습니다. 뭐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축이 금의 고지라고 해서 굉장히 약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월 자월보다도 오히려 축월이 금의 기운이 더욱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 계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토가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본기인 기토가 천간에 도출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정인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계수가 만약에 천간에 도출하게 되면 얘는 상관격으로 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축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축토의 생을 받을 수도 있고 일간 자체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약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뭐다? 축월은 계절로 해월, 자월과 더불어 엄동설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한기가 극심해하기 때문에 금도 얼고 토도 얼게 되죠. 원래 토가 금을 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토가 얼게 되면 금을 생할 수가 없겠죠. 이 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어서 조후를 한다라고 하면 땅이 토가 얼지 않아 얼지 않고
않고 온토가 되게 되면 그 능이 금을 생할 수 있겠고요. 또 화를 얻어서 조우를 해야지만 금도 따뜻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로 쓰는 거죠. 조후,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이 병화 가지고 경금 뭘할 수는 없다, 경금을 단련할 수는 없다, 별도로 정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월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이거는 편관이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하는데, 축월의 경금이 저렇게 정관, 편관이 같이 있으면 관살 혼잡이 돼서 나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관살 혼잡은 당연히 기본적인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나쁜 것으로 보죠.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가 사주가 관살 혼잡이 되면 되게 부정한 흠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죠? 정조관념이 좀 없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얘기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직장을 얻기가 어렵죠. 관살혼잡이 되면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관살혼잡이 되는 것도 그것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해월, 자월, 추월의 경금은 병정화 가 있어서 관살혼잡이 된다라고 하면, 병화는 조후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있으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살혼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관살혼잡을 오히려 희한다, 이렇게 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조금 안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관살의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월의 정관인 정화, 편관인 병화를 쓸 때는 화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으로서 병정화를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오늘 명식 연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아까 말했던 축 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정인격이 아니라 뭘로? 그렇죠, 상관격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기토가 천간에 투출할 수도 있겠죠. 뭐 기묘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기토가 투출되죠. 이때는 당연히 축 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하고 이것이 우선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정인격으로 다시 환원이 되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상관인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격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해월, 자월, 추월은 엄동의 개수 또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냥 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더욱 어떻게 된다? 극심해진다, 극심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기온이 영하 10도에서 계속 투출하게 되면 영하 10도, 20도, 30도, 지지로 해수 자수가 또 있다, 영하 4, 50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금도 얼고요, 물도 얼고요, 토도 얼게 돼서 용도 쓰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에는 진토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인성이죠. 얘는 뭐 정인이 될 것이고, 이거를 편인이 된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떤 분들 정편인 혼잡으로 이렇게 또 해서, 뭐 엄마가 두 분이니까 뭐다, 아빠가 바람핀다, 뭐 이렇게, 아버지가 바람폈다, 뭐 이런 말을 이제 통변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일간 자체가 축에 통근하고 인성에 생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역시나 뭐가 문제죠? 화가 있어서 토를 녹여주어야지만 능이 토가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지의 정재인 묘목을 보고요. 월간에 을목에 투출됐죠. 이 을목은 진의 뿌리를 둘 수도 있고요, 묘의 뿌리를 둘 수도 있죠. 이 을목은 약한 을목은 아니지만,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는 뭐죠? 정재죠. 정재가 되는 것인데, 경금은 정재인 을목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편재인 갑목을 보는 것이 더욱 좋은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 사주가 이제 화를 봐야 되잖아요. 관성인 화를 볼 때는 목생화할 때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목으로서 병정화를 생조하는 것보다는 갑목으로서 병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월등히 좋다는 얘기고, 이 을목 묘목 같은 경우에는 승목이기 때문에 화를 생하여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습니까? 화가 없는 것이 매우 매우 좋지 못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병자시부터 정해시까지 12개
주어도 생시가 주어져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추가를 경금 신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신왕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한기가 더욱 가중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토도 얼고 금도 얼고 목또 언다라고 하는 것, 영하 30도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이해하기가 좀 좋겠죠. 자,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자, 화를 볼수 있는 생시는 병자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병자시가 되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자수를 다시 얻었고요. 이 자수는 일지 있는 진토하고 합을 하게 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지만은 신금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자진이 있게 되면 준삼합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수가 더욱 왕해죠. 이거 영한 40도까지 떨어졌다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병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지만 조후하는 따뜻하게 하는 용도가 있긴 하지만 을목 가지고 병화를 생조해 줄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목이었으면 좀 좋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월 같은 경우에는 묘에 뿌리를 든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그 갑목은 능히 병화를 할수 있는 힘이 있다곤 하지만 있지만 을목은 그러한 힘이 매우 부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화의 기운이 좀 살아나야지만 온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만 물도 녹고 뭐 나무도 살고 금도 따뜻해진다. 단 정화는 없기 때문에 뭐다 경금을 단련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을 얻기는 좀 어렵죠. 물론 대운 이 예를 들어서 정묘대운 같은데 정화를 얻게 되면 이때는 나름대로 경금의 용도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단 16부터 25까지니까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학생 회장 정도 아니면 학생 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학급 반장 정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생 대표로 뭐 학교 대표로 가서 뭐 수학 경시대회 같은 것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활동 같은 경우에도 뭐할 수가 있겠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이런 대운이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때 오면은 운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시의원도 할수 있고 뭐 구의원도 할 수도 있고 구청장도 할수 있고 뭐 그런 거지만은 운이 좀 너무 일찍 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썩 좋게 보기는 어렵고요. 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또 토를 봤습니다. 인성이 세 개죠. 토가 많습니다. 물론 토나 기토가 청와대에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금의 우려까지는 없겠고요. 그래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지의 축토, 그다음에 시지의 축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으로 볼수 있겠고, 병화가 없으면 조운은 안 되겠고요.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있긴 한데, 역시나 을목 가지고 정화를 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거 뭐불 있는데 젖은 나무를 갖다 젖은 풀을 갖다가 정화를 생조하면 불이 오히려 꺼지게 되죠. 역시나 이것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화의 기운이 좀 살아나야지만 경금을 기물로 만들 수, 이거는 좀 관운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무인시가 되게 되면 인성과다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축진의 뿌리를 든 무토 투출되어 있죠. 그리고 토는 건토라고 하는 것과 건토와 습토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건토는 생금보다 불로 생금을 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죠. 이거는 십중팔구는 물론 목이 이렇게 있어서 뭐 완벽한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건토와 일간 경금을 매금하는 그러한 것이 될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겠고 그다음에 경진시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관성인 병화라든가 정화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가 이렇게 맞죠. 자는 친구 중에 경진일, 경진시, 이거 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아이가, 이 친구가 뭐다? 농업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화가 있었다라고만 하다못해, 지역 유지 정도 될 수는 있겠는데, 화가를 이렇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관운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대운에서 이제 이렇게 관운이 들어올 때는 나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축월에 화가 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썩 좋게 보이진 않고요. 그다음에 신사시가 되게 되면은 요거는 사화를 얻었죠. 사는 천간의 병화와 같다. 사화의 봉기는 병화죠. 병화. 그래서 이거는 천간에 투출된 병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온기는 얻었다라고 볼수 있죠. 단 정화를 얻었
찾지 못했기 때문에 조혼은 된다 하더라도 경금을 단련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임오시도 있어. 임오시 화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오화를 얻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임수천간에 투출을 했죠. 그러면 한기가 더욱더욱 가중되고, 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수는 뭐에 화를 잡고 억압하려고 한 것. 목이 간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생목에서 목생활 통관이 좀 능이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을목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겠고,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에 투출되어 있죠. 이걸 또 정편전자 바람피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런 경우는 신금 더더서 뿌리를 튼튼하게 얻었고, 원국에 화가 없는 좀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을목 아니라 갑목을 얻게 되면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데 화를 얻게 되면, 을목은 화를 생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갑목은 등이 화를 생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병정화 화운을 봤을 때는 능이 이 재성을 가지고 화를 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갑신시도 제가 봤을 땐 그썩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역시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화를 볼수 있는 생시가 또 병술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진술 이렇게 충이 되죠. 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술중정화의 병화가 뿌리를 둘 텐데, 이거 진술충 하게 되면 술중정화가, 물론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이 개고가 돼서 좋다 이렇게 뚜껑 열려서 안에 암장된 불꽃이 튀어나와서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개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진술충이 되게 되면은 불씨가 날, 그러니까 뿌리를 뒀던 술토가 깨지는 것이지, 그것이 개고가 돼서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이 있어서 얘를 생해줘야 되는데, 생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해 씨는 역시나 을목 가지고 정화를 생각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무인시도 인중병화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무토 때문에 인중병화를 말하기가 좀 어렵다는 정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딱 제가 봤을 땐딱 좋은 생시, 완벽하게 이 생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시를 좀 보기가 좀 어렵겠고,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니, 뭐 여자 같은 경우 정축시 정도, 여자 같은 경우 갑신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수운으로 갖게 되니까 화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병자 아니면 정축시 정도, 병술시는 진술충이 되니까 이거는 좋게 보이지 않고요. 병자나 정축 요 송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병자시 자진합해서 병화가 썩 용도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